예술 작품이라는 게 사실 뭔가 부자들만 하는 그런 요즘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컬렉션을 많이 하거든요. 지드래곤, BTS의 RM. 작품 가격이 뭐 몇천만 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작품을 얼마 주고 했대요? 50만 원? 그 사이에 가치가 굉장히 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기본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수백억도 있고. 와. 한 정도 사이? 그러면 이제 아파트.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전문가들의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쏙쏙 뽑아먹는 판에 박힌 편견과 고정관념은 싫어하는 MG 대표 라플 위클리 황세희 이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또 한창 더울 시기인데 어머나. 그래서 요새 놀러 다닐 때 정말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은행, 카페, 쇼핑몰, 미술관 좋죠. 친구들 SNS 보면은 스토리 같은 데 막 올라오기도 해요. 맞아, 이렇게 좀 뒷모습 걸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좀 소장하는, 컬렉팅하는 친구들도 요새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이 아트 컬렉팅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어떻게 모셨죠? 열심히 연락드려서. 열심히 연락드렸어요. 네, 너무 힘들게 모셨습니다. 주연화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사실 뭔가 부자들만 하는 그런 문화생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평균적인 직장인들도 혹시 아트 컬렉팅을 즐길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컬렉션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뭐 컬렉션 시작한 게 한 15년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라서 제 월급 모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작은 작품.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하고 직업에도 상관없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죠. 막 그냥 기본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수백억도 있고. 와. 젊은 작가 MG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님인데, 요즘에는 작품 가격이 뭐 몇천만 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작품을 처음 스튜디오에서 아주 작은 드로잉, 요만한 거 얼마 주고 했대요? 50만 원? 그 사이에 가치가 굉장히 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처음 딱 수집하셨던 그런 작품들이 지금도 소장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판매를 했냐?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초기에는 사실 그렇게 투자적인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아직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최초로 컬렉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렇죠.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그 모으시려면 공간도 꽤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작품만 한다고. 아, 사이즈가 작은이었군요. 효율성 좋게. 가격도 네. 좋고 사이즈도 작고. 우리가 소위 뭐 100호다, 50호다. 100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60에 130 정도 되거든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보면 그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딱 집으로 들어오면 엄청 커 보이거든요. 한 뭐 30호에서 50호 정도 사이?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거실이나 방이나 좀 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또 숨은 컬렉터가 또 많이 있겠네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뭐 지드래곤, BTS의 RM. RM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게 한국 원로 작가님 작품들을 컬렉션을 많이 해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열심히 자기 세계를 파고들었던 그 원로 작가들의 모습이 자신이 예술가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다. 그 하나의 정신. 개념으로 그 작품을 접근하고 있구나. 저도 막 가보고 싶어요. 뭐 운 좋으면 그분들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미술 컬렉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국내 미술관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미술을 좀 공부를 무선 해야지 뭘 살지도 아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만든 미술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의 기준을 뭘로 삼냐면 이제 전후 현대미술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동양화보다는 서양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하는 미술관도 있어요. 어. 대표적인 게 한남동에 지금 있는 리움 미술관이 있고 강남 청담 쪽에 가면 송은 미술관이라고 굉장히 젊은 작가들 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좀 다양한 전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죠. 전시도 보고 동시에 이제 여기 가서는 작품 가격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서는 물어보고 그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나서 갤러리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 이외의 방식으로도 미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그렇죠. 갤러리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 작가들이 있어요. 그 갤러리에 가면 꼭 그 작가분만 봐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데는 없나? 사실은 그게 아트페어예요. 아트페어는 모든 갤러리들이 모여서 자신이 대표하는 작가들 작품을 가져다가 놓고 볼 수 있는 곳이니까 한마디로 아트 장터 같은 곳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나 봐. 한 갤러리마다 한 네다섯 명 정도 작가들을 데려온다면 작으면 100개 갤러리 많으면 뭐 한 300개까지 갤러리를 다루니까 어마한 작가를 볼 수 있죠. 뭐. 초보자들! 아,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기에 딱 좋겠네요. 그런 분들은 아트페어에 가면 되죠. 나는 이제 좀 알아. 아.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 근데 갤러리 잘 없어. 그러면 이제 옥션으로 가는 거죠. 개인 간에 그러면 약간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그냥 저 이 그림 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SNS에다 수시로 자기가 한 작품을 올리고 또 좋으면 문의하면 너무 좋다. 거래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지금 그 아트 컬렉팅의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래 멀었는데 그러게, 바로 네. 좀 이따 해도 돼.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수많은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트페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트페어가 주기적으로 열리나요? 그럼요. 아트페어 되게 많아요. 한국의 아트페어가 제가 알기로는 50개도 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키아프라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라는 게 있고요. 한국 화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데다 보니까 검증된 갤러리들이 참석을 하죠. 최근에 한국 미술 시장이 조금 규모가 확장되면서 해외 아주 빅 브랜드 아트페어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3년 전에 프리즈 아트페어라고 프리즈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서울이 주목받고 있고 프리즈가 3년 전에 한국으로 진출을 했죠. 프리즈 기간 동안 프리즈하고 키아프 같이 하잖아요. 기존에는 키아프만 하다가 지금 글로벌 아트페어가 같이 들어오면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트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4일부터 한 7일 사이에 주요 미술계 관계자들, 글로벌 그리고 주요 컬렉터들이 다 모여드니까 갤러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뭘까요? 대목 같은 거죠. 키아프는 한국 갤러리가 더 많고 프리즈는 서구 갤러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서구의 대표적인 갤러리, 한국의 대표적인 갤러리들 작품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딱 이 기간 동안만 갤러리를 늦게까지 문을 여는 그거를 정했어요. 뭐 한남 나이트, 청담 나이트, 삼청 나이트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네네. 갤러리들이 밤늦게까지 문 여는 날. 퇴근하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작가들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와, 그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뭔가 그럼요. 그런 거. 멋있다. 약간 하루 만에 동선을 딱 짜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갤러리 호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산책하듯이. 그렇죠. 여러 가지 갤러리 중에서 또 어떤 갤러리를 방문하면 좋을지. 한남동에는 해외 갤러리들이 좀 많아요. 삼청동 쪽에는 한국 갤러리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고 첨당동에는 조금 젊은 갤러리들 이 자리를 잡은 상태고 그리고 또 이 기간에는 한국의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갤러리들이 팝업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또 주요 어떤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남동에서는 라이프 플러스 그런 전시도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종, 자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주요 이슈잖아요. 네. 이번에는 자연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거죠. 전시 준비했는데 또 재밌는 게
국내 갤러리하고 해외 갤러리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와. 한 프로젝트고 그 몬트리올 출신의 데이비드 하트라는 작가님 작품 보여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특별전들도 놓치지 않고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딱 이런 프로젝트들은 며칠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바짝 에너지를 내서 편한 옷 입고 편한 신발 다 보는 게 중요하죠. 신기하네. 와,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모르고 갔으면 그냥 이러고 나왔을 텐데 지금 아니까 아 이렇게 섹션도 나눠져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작품의 기준이라든지 집은 투자가 되는 집도 있지만 살기에 좋은 집도 있죠. 그리고 가끔 가서 즐기는 뭐 이렇게 콘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걸어놓으니까 눈에 보기가 좋아. 이런 거는 시각적 가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적 가치로도 사는 경우도 있죠. 나는 어떤 가치가 좋더라를 좀 발견해 가면서 이거는 어떤 가치가 조금 더 큰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게 궁금한데 이제 아트 컬렉팅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행복하신 진짜 점? 진짜 궁금해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해가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좀 고민할 때 같이 그게 옆에서 총매제가 돼줄 수 있다라고 할까요? 시각적으로만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작가의 그런 사상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랑 맞는 어떤 작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어떤 작품을 만들까? 그 작품을 컬렉션함으로써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이번 라플리클리 클래스도 지연아 교수님과 함께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톡톡 튀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